안녕하세요. 스카이워크입니다. 육성으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군요. 지난 시간에는 매비 게어 2 언박싱과 짤막한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DJI 플라이 어플 사용법과 퀵샷 모드의 다양한 기능 설정 방법 그리고 테스트 영상을 통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JI 플라이 어플 사용법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영상을 제작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플에서 고플라이를 눌러봅니다.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눌러보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네, 우선 안전이란 메뉴 중에 최고 고도, 최대 거리, 자동 RTH 고도를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초보자분들은 장애물 감지, APS 기능을 켜주시는 겁니다. 장소를 이동하거나 하셨을 때 반드시 해주셔야 될 부분은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기체 내에 전자나진판의 오류를 면회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캘리브레이션을 마치셨다면 좌측 상단에 X를 눌러 빠져나오십시오. 안전 메뉴에서 이 6가지는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제어입니다. 제어에서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기본 세팅으로 설정을 해두시고 일반의 히스토그램 노출 과다 경고 정도는 켜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수동에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설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전송입니다. 전송은 기본 세팅을 유지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정보에서는 기체의 정보 확인과 새로운 펌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퀵샷 모드의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각 모드별 설정 방법과 영상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여러분은 퀵샷 모드에서 해상도가 1080p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에서 보이는 퀵샷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은 우측 상단의 점 3개를 선택합니다. 카메라를 선택하시면 상단에 해상도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마음껏 퀵샷 모드를 4K로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퀵샷 모드의 첫 번째 모드는 드로닝 모드입니다. 피사체를 먼저 선택하시고 어느 정도 멀리 날려보낼 것인가 거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타트를 누르십시오. 퀵샷 모드의 두 번째 모드는 로켓 모드입니다. 화면과 같이 피사체와 거리를 선택하시고 스타트를 누르십시오. 3, 2, 1. 퀵샷 모드의 세 번째 모드는 서클입니다. 서클 모드는 거리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체와의 거리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매비게이터는 측면 비전 센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로 인한 파손을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혹시라도 장애물과 충돌할 경우가 생긴다면 빠르게 RTH 버튼을 누르시거나 스로틀을 위로 올리십시오. 그러면 기체가 멈출 겁니다. 네 번째 모드는 헬릭스입니다. 헬릭스는 기체가 나선형을 그리면서 상승하며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상시에 RTH 버튼을 누르거나 스로틀을 위로 올리십시오.
다섯 번째 모드는 부메랑 모드입니다. 기체가 부메랑처럼 상승했다가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상시에 RTH를 누르거나 스로틀을 위로 올리십시오. 킥샷 모드의 마지막 모드는 아스트로이드 모드입니다. 말 그대로 소행성 모드인데요. 결과물을 보게 되면 마치 어린 왕자가 된 기분이 들죠. 기체가 일정 고도로 상승한 후 상하 360도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킥샷 모드의 모든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액티브 트랙을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